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여기는 지금 녹동항입니다. 본격적인 감성돔 시즌을 맞이해서 녹동권의 대표적인 감성돔 낚시터죠. 부도, 섭도, 다랑도로 나가서 감성돔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마침 또 조항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아, 좀 전까지 비가 내려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비가 깼습니다. 자, 지금 부도 남쪽 곧부리에 지금 내렸습니다. 포인트를 탐색하고 있는데요. 갯바위가 약 40도 정도 경사져 있고 이동 거리는 넓습니다. 지금 낚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정하고 있습니다. 갯바위 물 고인 곳에 모기 유충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러니까 갯바위에 모기가 많을 수밖에. 네, 진근호 씨 입질을 받았습니다. 낚시 시작한 지 한 30분 만에 수심 몇 미터? 12미터. 네, 떴습니다. CR은 뭐 30cm는 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낚시 시작한 지 한 30분 만에 드디어 첫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아, 4자는 안 되고, 35 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층에서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가 없어가지고. 여가 없어서. 제가 깊이 수심을 넣었더만, 저 뻘밭에서 물었습니다. 아, 뻘밭에서요? 네. 항시 고기가 감성돔에 항시 조류를 탄다고 좋아해가지고 전부 다 열을 공략하는데, 근데 여기는 열이 별로 없더라고요. 몇 번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류가 자, 오랜만에 자 이쪽으로 한번 쭉 뻗어주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자, 박홍 낚시 연속 입질로 이어지느냐? 없어요. 아니요. 가을 감성돔은 보통 떼지어 다니니까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만조가 한 30분 남았습니다. 지금 물돌이 시간 조금 앞두고 입질이 왔습니다. 아, 모기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자, 방금 입질 받은 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채비를 뭐 쓰셨어요? 예, 채비는 구멍치는 1.5 요를 쓰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수심을 12m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녹동권에는 주로 이제 앞 라인, 끝자락을 노리는데. 예. 근데 한 30분 정도 나시라니까 입질이 없어가지고 다시 제가 원투를 좀 멀리 날려가지고. 한 20m 정도 던졌어요. 한 20에서 한 25m 예, 예, 정도에. 예. 근데 그 자리쯤에서 이제 물밑이 이제 다 뻘이다 보니까.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을 감성돔이나 겨울 감성돔도 확실히 열을 자꾸 공략하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뻘밭에서 한번 고기가 잡으면 많이 잡히는 경향이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지금 또 찌가 네, 근데 이거는 입질 잡아 있지 않습니다. 예. 일단 채비를 멀리 던져서 정렬시키면은 한 15m 정도까지 다가오고 네네. 그때부터 지금 조류가 별로 안 흐르니까 지금 네네. 예. 그러니까 낚싯대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네네네. 입질은 시원했나요? 어우,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예. 자, 징그러시 낚시 패턴 보겠습니다. 채비를 20m 이상 멀리 던졌습니다. 지금 수심을 12m 줬기 때문에 아마 채비가 가라앉으면서 앞쪽으로 한 7, 8m 정도 당겨 올 걸 계산해서 약간 중간 정도에 밑밥을 뿌리고 채비가 점점 다가옵니다. 예. 자, 채비 정렬이 된 것 같습니다. 조류가 만조 전류라서 거의 흐르지 않는데 지금 아주 느린 속도로 약간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낚싯대를 살짝 들어서 원줄을 당기는 식으로 견제를 주고 있습니다. 미역치. 미역치가 거꾸로. 풀치기 됐어요? 네? 풀치기? 아니야. 찍기인 줄 알고, 사투를 하려 치는데 이렇게 막, 꼬리 들려 막. 꼬리. 만조가 돼서 조류 방향이 바뀌니까 지금 박한광 씨가 포인트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때에 따라서 포인트를 옮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낚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징그러 씨 두 마리째. 지금 만조 다 됐는데 물돌이 시간에 상사리가 올라옵니다. 상사리. 상사리 한 번에 쏘면. 예. 살려줍니다. 와. 풍가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오우, 계속 브레이크를 주고 있는데. 에이! 아, 컸나 봅니다. 브레이크를 몇 방 줬는데, 그냥. 목줄이 끊어졌나? 어우, 저쪽에도 왔습니다. 아, 이쪽은 박홍광씨 밑걸림 있네요. 방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터진 것 같은데 목줄이 끊어졌어요. 네, 목줄이 나왔습니다. 바늘 부분에서요? 아니요, 바늘 그럼, 위에 한 30cm 정도 위에서 나왔습니다. 아, 또 알게 모르게 수중자가 있었나 보네요. 네, 저 오른쪽에 보니까 네. 아까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수중자가 몇 개 있던데 네. 근데 사람 없이 가는데 저는 뭐 3번인 줄 알고 뭐 이래 생각하는데 밤생이 같습니다. 아니 옆에서 봤는데 네네. 레버를 뭐 한 10번을 연달아 막 계속 치고 나가던데. 아 모처럼 이래 생맛도 안 봤는데 아 좀 시합이니까 좀 속상하네. 여기 부도 섭도 다랑도권이 가을에도 대물이 한 네네. 번씩 나와요. 아유 맞습니다. 아유. 자, 진정하시고. 출발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오전 8시, 만조에, 정확한 만조 시간에 딱 큰 입질이 왔었는데, 네, 아깝게 됐습니다. 다시 밑밥을 집중적으로 뿌리면서 공략하고 있습니다. 와, 모기가 진짜 많습니다. 이쪽엔 수중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밑걸림이 생겨서 원줄이 끊어졌는데
자, 찌를 건질 수 있을지.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를 마무리합니다. 아쉽게도 35 정도 되는 감성돔 한 마리 나오고 더 이상 조과는 없었습니다. 조류가 안 간 게 원인이었던 것 같고, 만주 무렵에 진구르 프로가 5자 감성돔이라고 추정되는 큰 입질 받아서 아쉽게 터트리는 일이 있었고, 철수하면서 조항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